두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그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이십니다. 이종구 교수님께서는 2002년도 사스 때에는 지금의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보건원의 보건국 방역과 과장으로, 또 2010년 신종플루 때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우리나라 방역을 책임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발표 제목은 코로나19와 정부의 대응, 외교부 행안부 복지부 및 지자체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이제 우리 지영미 박사님하고 다음에 말씀해 주실 우리 정지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님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국내, 하나는 국제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를 취하고 갈 것인지에 관한 이제 입장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많은 사람들이 언컨택트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새로운 질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책은 결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소셜 디스턴스라든가 럭다운, 셧다운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질환의 특성이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저런 조치를 알고도 대부분의 나라가 저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란셋의 편집자인 로버트 허튼이 최근에 이 코로나19는 최악이 아닐 수 있다, 더 최악이 다음에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재난성 질환이 그만큼 이제 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마 그 원인은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과 동물 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 이 사람의 활동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이런 어떤 인터커넥티비티가 이 질환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어떤 계기가 아닐까, 기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류의 어떤 그 지속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원헬스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질환은 이런 연결성을 끊어야지 해결되는 역설적인 어떤 질환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 전략과 여태까지 어떤 전략으로 이 질환을 대처했는지, 그리고 아까 연결성을 단절하는 것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연결성이 단절이 아닌 연계성을 가지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어떤 원칙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120일 동안 지내온 거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470만 명이 감염돼서 30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아마 아시아 지역이 먼저 이제 유행이 됐죠. 아마 잘한 측면에서는 타산지석이고 못한 거는 반면 교사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이제 이 질환이라고 봅니다. 저는 K-방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이거는 몇 년을 갈 텐데 지금 잘했다는 것이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속단이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그 사망률을 표준화시켜 보면은 결코 우리나라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신천지 때문에 특수하게 데비에이션 돼서 착시 효과가 날 뿐이지 실제로 이 질환의 모탈리티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거로 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지 잘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평균 정도인데 이걸 너무 앞세우는 것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결국 대처는 이렇습니다. 발생이 없을 때 또는 발생 중이라도 결국은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이 주였죠. 그래서 재확산 지수를 1미터로 떨어뜨리는 모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였죠.
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병원 갈 때 먼저 사전에 이제 노티파이를 하고 가던가, 그 다음에 이제 검역 단계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골라내고 퀄런틴하고 아이솔레이션하고 환자를 또 선별 검사해서 악화된 사람 중증 환자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시설을 만들면서 사실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걸 막았습니다. 근데 중환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 명의 환자에서 중환자 관리 2,000명인데 2,000명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정기석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리저버가 없습니다. 이걸 담당한 모든 의료시설이 민간시설이다 보니까는 중환자를 집어넣어야 될 스페이스가 없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의료시설을 방지하는 것이 아마 제2의 웨이브에 대한 대책일 텐데, 어쨌든 지금의 대책들 뭐 밀접 접촉자의 쿼런틴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셜 디스턴스를 이어나가는 조치들은 여전히 이제 중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로서 지금 제2의 웨이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질환은 특색이 초기서부터 이런 쿼런틴하고 아이솔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이 레벨의 정치적인 동원을 하지 않으면은 각 부서, 각 사회 부분들이 동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참여라는 국민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모든 나라들도 소셜 디스턴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이 아마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제2차 웨이브가 해외에서 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대도시 중심으로 유행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놓쳐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 질환에 결국은 두 번째 시나리오도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R값을 1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대책 빼놓고는 사실 효과적인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장 핵심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뉴 노말이죠. 새로운 노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지금 세컨드 웨이브가 도래할 때 저희가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그동안에 그럼 이런 이제 많은 그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왔고 고민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한두 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재난성 질환의 출현을 처음으로 이제 보고하고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할리먼이 1992년도쯤에 이 리포트를 내고 그걸 백악관이 받아들여서 아마 이제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뭐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라든가 패스트가 유행이 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예방 접종이 안 되면서 다시 디프테리아가 유행하고, 이런 측면들이 이제 당시에 90년대 중반 후반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더불어서 또 조류 인플루엔자, 사스가 유행하니까는 WHO는 이제 급하게 우리 이제 이걸 대안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세계보건기구사무총장님이 저희 이제 이종욱 박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전염병 예방법을 바꿨고 또 질병관리본부를 사스 위에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 생물 테라 이외에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이니시아티브를 만들고, 그게 이제 나중에 아젠다로 해서 이제 양자 외교 중심에 이제 일을 했습니다. WHO는 기본적인 핵심이 다자 외교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WHO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안 하다 보니까 양자 외교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 일을, 자기네 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전염병에 대처를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파우치 박사가 이제 저 리포트를 내고 난 다음에 20만 만의 리포트를 내면서 그동안에 DNA에 의한 어떤 유전자 기법으로 해서 조기 발견 체계 또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서 다소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낙관론,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낙관적이지 못한 게 이제 최근의 상황이죠. 아까 지영미 박사님께서 이제 IHR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신종 전염병에 관해서는 결국은 이제 봉쇄와 격리인데, 그거는 1372년도에 패스트 발생했을 때 이런 뭐 베니치아나 크로아티아에서 검역소를 운영했었던 그 개념이 여전히 이제 적용되고 있죠. 우리가 2005년도에 감염병 예방법을 바꿔서, 검역병 예방법을 바꿔서 패스트, 콜레라, 황열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WHO가 요구하는 이제 형태의 어떤 이제 관리 체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보드라인에서 이제 관리하던 것을 소스서부터 관리하는 거, 컨테인먼트라고, 그 다음에 질병 리스트 3개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연재난까지 포함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으로 확대를 했고, 리얼타임으로 리스폰스하는 그런 대책들이 이제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번에는 저런 IHR이 만들어지면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생과 WHO의 IHR의 가이드라인을 싹 무시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자국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의 어떤 규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죠, 다들. 정권이 결단 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HR의 기본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의 럭다운, 셧다운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검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들어온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이 되는 어떤 인디케이터가 있어야지 풀 텐데, 지금 그런 인디케이터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소셜 디스턴스에 관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원격 교육을 하든가, 화상회의를 하든가, 어떤 또 재택근무를 하든가, 이런 것들이 노말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사회에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질 정도의 사회 분위기가 되면은 풀자 그러는 거거든요. 럭다운, 셧다운을 풀자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풀자마자 유행을 또 할 겁니다. 유행이 하면 다시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부터 환자가 들어올 텐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각 나라들의 이제 그 컨셉트고, WHO도 거기에 동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 IHR 말씀을 드렸죠. 국경 폐쇄가 과연 국제법 위반이냐?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기 때문에 다 안 지키죠. 이게 WHO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WHO가 왜 국경 폐쇄를 하지 말라고 권유한 이유는 사이언티픽한 에비던스가 없다. 국경을 닫았다고 해서 이 질환이 막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얼터너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얼터너티브가 있는 때에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제법 학자들은 제가 아는 한두 명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게 조지 타운닥의 로렌스 고스틴 박사가 이제 기관 란셋에 기여했는데, 저런 분들 몇 사람만 빼놓고 왜 국제사회가 비겁하게 이 IHR을 안 지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작동기전이 인스튜트라든가 룰이라든가 IHR이라는 어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프로세스 액터들,
거기다 실종했습니다. 오로지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이 미국과 싸우고 WHO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이런 체계로 가버렸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수습될지 저도 이제 뭐 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WHO가 운영되는 방법은 사실은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총회가 가려고 있죠. 그 다음에 익스큐티브 버디가 WHO의 전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버디 중심의 평상시에는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데 이것이 이제 비상시에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조직이 월드 헬스 에머전시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2014년 마그레트 찬 전임자가 에볼라 생긴 이후에 대응을 못하니까는 다시 말해서 WHO는 컨설턴트 조직이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액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작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러면은 그 나토에 예비군을 두고 천만 명분의 비축물자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응을 하자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WHO가 못 가져 있는 게 현장 대응 능력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유엔은 피스 평화군을 가지고 있죠. 평화군이 들어가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WHO는 너 이렇게 해라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이지 대응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만든 조직이 이제 월드 헬스 에머전시 프로그램이죠. 두 번째 디렉터입니다. 이제 마가레트 마이클 라이언이 이제 역학하신 분인데 아일랜드 출신의 저분을 저분 중심으로 이제 조직 체계를 개편을 해서 작년 이제 조직을 간소화시켜서 두 개의 조직으로 했습니다. 이제 한쪽에 아프리카 담당이었던 에볼라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고 요번에 WHO에 중국 차이나 갈 때 브루스가 이제 핵심 멤버로 갔는데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사실 이 라인에 일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그 지영미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 조직이 동원되는 것 같지만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 혼자입니다. 제가 작년 9개월 동안 나가 있는데 이 부서에 있었는데 혼자서 일해요. 에볼라, 사스 뭐 사실은 실행 조직이라는 게 WHO 내용을 보면은 다 위원회 조직, 빌려다 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순발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런 조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양자 외교로 가게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이제 약점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 조직들 중에서 이제 이 조직이 이제 IHM이 에볼라 뭐 또 사스 담당한 조직이고 조직이 이제 원래 다섯 개 국이었는데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눴지만은 프리벤션서부터 현장 대응까지 나눠져 있는 거를 이제 간소화시켰습니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가 새로운 이제 그 질서를 만들어낼 텐데 지금과 같이 WHO를 무시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그동안에 100년 동안 만들어 왔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이거 하나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WHO가 예를 들어서 조인트 미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실사건이거든요. 인베스티게이션입니다. IHR 만들면서 이게 살짝 들어갔어요. 사실 저거는 이게 이제 생물학 무기에 대응하려고 만든 틀 속에 있는 기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티게이션 할 수 있는 권한을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권한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WHO가 약한 조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대응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조직에 참여해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1월 19일 이제 차이나도 법을 개정해서 보고하는 전염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월 19일 이전에는 이 질병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괴질이 생겼고 괴질 때문에 막 죽어 넘어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막 여기 중국 내부에서도 막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보고가 잘 안 됐으리라고.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행정 체계가 제대로 안 됐고 보고가 안 됐고 그러다 보면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될 수 있을 거라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WHO가 가지고 있는 헬스포라는 가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K-방역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는 하는 일이 세계 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배울 곳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의 보건의 어떤 거버넌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가치를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은 전 세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권리의식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국제사회에 봉사하고 어떤 지속하는 발전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K-방역을 전수한다, 뭐 우리나라의 뭐 새마을운동을 전수한다 이제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협력은 이미 성립되지 않고 국제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거기에 맞는 돈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WHO하고 다자 외교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류를 하고 정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하는데 여전히 다자와 양자가 겹쳐서 해야 될 게 많죠. 2007년도에 우리 이제 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에 한중일의 3개국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저런 국제외교 협력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델이 작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각자 뭐 이게 국제 양자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일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협력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양자 외교 측면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저런 측면들이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외교부는 사스 코로나 발생 시에 컨테인먼트 안 한 거에서 많은 비난이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키니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푸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상황이 급변한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간 싸움에서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컨트롤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저는 국제보건의 외교를 양자든 다자든 강화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 질환은 적어도 이제 개인에서부터 집단, 지역, 세계, 지구는 이제 인터커넥티드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은 서프레션 전략이 유효하죠. 그러나 지금 서프레션 하다 보니까 경제가 가라앉고 질병으로 죽느냐 굶어 죽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있죠. 또 서프레션을 리프팅하다 그러죠. 그러면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들 장기전에 대비를 합니다. 이코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서 많이 사망하고 유색인종이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마 국제 공조를 통해서 유입 환자를 줄여야 되고 과학적 지시를 공유하고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재입국에 대해서 또다시 국경을 폐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백신 개발하고 보건 외교를 강화시키고 어떤 봉쇄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현재 해야 될 어떤 외교적 과제와 더불어서 국제협력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질병들은 계속해 나오고 있다는 게 학설이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이 질병을 다루는 아마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